현상을 보도하고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상으로 이슈만 촉발하고 대안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뉴스. 불안한 심리만 자극하는 뉴스. 내 시간은 못 나간다 그랬지. 그래서 뭐? 미세먼지 심각하니까 성능 좋은 마스크나 쓰고 다녀라. 그거야? 웅팀장, 이따위로 할 거면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그렇게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아보든가. 띵절. 어느 날 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남자. 고일환 씨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혜란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늦어도 30분 안에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연예인 저리 가라다. 연예인 저리 가라. 그녀는 JBC 9시 뉴스 메인 앵커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말투, 표정, 제스처, 행동 하나하나 카리스마 포스 장렬. 이 남자 누군지 아십니까?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과거로 돌아가 사고가 나기 한 달 전. 오늘은 최고의 언론인을 가리는 올해의 언론인상 시상식이 있는 날입니다. 선배 미리 축하드립니다. 왜 이래? 난 오늘 시상하러 온 거야? 수년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인으로 군림하고 있던 혜란이었기에 사람들은 오늘도 입에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난다긴다 하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딱 한 가지 변수. 요즘 한지원이가 핫하긴 했지? 한지원만 빼고 말이죠. 지원이도 열심히 했지. 지원은 혜란의 후배들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기자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대상 수상자 발표. 대상 후보이자 시상자로 나선 혜란과 그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지원의 묘한 신경전 속에서 올해의 언론인, 그 주인공은? 곧이어 수상자가 발표되는데요. 고 혜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별 이변 없이 혜란이 대상을 수상하고 뛰어난 균형 감각을 지원이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가는데 선후배 친구들이 서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JBC 보도국 국장 또경영씨.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혜란과 지원이 함께 찍힌 사진으로 인해 난리가 난 상태였죠. 퇴물, 세대교체, 혜란과 지원을 비교하며 불붙은 댓글 전쟁. 개자식. 그런 혜란 앞에 지원이 다시 나타납니다. 선배님이 워낙 출중하셔서 저 같은 후배한테는 통 기회가 안 와서요. 때가 되면 어련히 기회가 가려고? 하기사 그 나이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계셔주셔서 여자 앵커들 입지가 좀 넓어지긴 했죠? 실력 있는 후배한테 칭찬을 들으니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오래. 후배의 시건방진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녀. 빨리 말해, 들어가 봐야 돼. 탄수화물 먹었니? 혜란에겐 치매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가 있었는데요. 아이고, 미친년! 확실하게 하고 있지? 뭘? 피임 말이야. 덜컥 애부터 들었으면 안 돼. 애한테 발목 잡혀서 주저앉을래?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가슴 아픈 가정사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비밀은 엄마가 무덤까지 갖고 갈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내뱉는 엄마. 이쁘게 꽃같이 그렇게 살아. 그녀에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일철강의 대표 최병만은 비의자 카맥에 무려 2년치의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사이 변호사이자 혜란의 남편인 이 남자 태욱은 대기업으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 카메 변호를 맡고 있는 중인데요. 또 임금 체불을 당해버린 안우팜짱. 합의로 끝나면 간단할 텐데요. 제때 월급 줬으면 더 간단했지. 그는 월급을 밀린 뒤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죄로 피의자로 서게 되었죠. 야 고혜라 이거. 그날 저녁 뉴스를 앞둔 시각. 야 어디 갔어? 안 온 거야 아직? 혜란이 조금 늦자 평소에도 그녀를 안 입고 있게 보고 있던 웅팀장은 입이 대빨 튀어나왔습니다. 젠장 뭐 누가 이뻐서 그 상을 준 줄 아나. 그동안 수고했다.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국장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말이야. 하여튼 1분이라도 늦어봐. 어? 내가 아주 저 마이크를 막 빼볼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어. 그리고 혜란은 그의 얘기를 모두 듣고야 말았는데요. 잠시 후 시작된 뉴스. 이와 같은 묻지마 범죄는 오늘은 지원이 취재한 사건을 보도하며 순조롭게 방송을 이어나가는데 아주 깔끔하다 한주원. 보도를 마치고 끝날 타이밍. 그래서 관련 정책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혜란이 뜬금없는 질문을 날리기 시작했죠. 저때 왜 저래 저거? 대본에 없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우선 골목길 치안 강화와 함께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조처들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끝없이 계속되는 혜란의 질문. 그 부분 역시 취재가 안돼 있는 겁니까 한지원 기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은 그녀에게 까분 대가로 혹독한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요. 후배 물먹이니까 좋냐? 부끄러운 꼰대질에 또경영 국장에게 끌려간 헤라. 휴먼귀에 고혜란이 이름 걸고 멋있게 한번 해봐. 국장은 헤란에게 다큐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순순히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제안했죠. 그럼 뉴스9은요? 앵커와 고혜란 하나야? 뉴스9에서 잘릴 위기에 처하자 심란해진 헤란. 그렇게 좋은 거면 좀 물려주시죠.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국장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말이야. 그녀는 문득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사랑해. 사랑했던 남자와 함께했던 어느 날의 기억. 사랑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가 와 있었는데요. 어머니, 약은 주방에 뒀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 부부에게서 아이 소식이 없자 주기적으로 약을 갖다주며 은근슬쩍 압박을 주곤 했죠. 몸이 차면 애가 서질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머니 오셨었어. 뒤이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태우. 참 잘도 돌아와. 그치? 나중에. 어쨌든 난 줬어. 하지만 둘 사이엔 차가운 냉기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모를 아이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각방을 쓰며 지내왔고 부부관계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와, 때깔 좋다. 어떻게 고혜란이랑은 해상도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개편회의 소집해. 다음날 보도국 회의 시간. 도대체 케빈 네 정체가 뭐야? 사람들 사이에선 동양인 최초 PGA 투어 우승을 기록한 프로골퍼 케빈 리에 대한 이야기가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아니 다들 케빈이 쫓느라 개편이고 뭐 아주 죽겠습니다. 그러던 중 국장은 아 그리고 내가 자체 제작하는 휴먼 프로그램 얘기한 거 있지? 그 헤란이 맡기로 했다. 끝내 헤란을 대신해 지원을 뉴스9의 새 앵커로 만들기로 하죠. 그럼 뉴스9은? 안지원 잘할 수 있겠어. 저야 뭐 맡기만 주시면 목숨 걸고 해야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고혜란이 아니었으니 케빈 리 뉴스9 단독 인터뷰 그거면 될까요? 그녀는 케빈 리 선수를 섭외해 오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맙니다. 야 너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냐? 케빈 리라는 초강수에 국장은 잠시 고민에 빠진 듯 했지만 케빈 리 단독 인터뷰 잡아올까요 말까요? 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잡아와야지. 그런 거물급 스타를 놓칠 순 없었기에 혜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는데요. 만약 그거 못해내면 뉴스9뿐만 아니라 보도국에서 밤을 뺀 각오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케빈 리는 그동안 언론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친 적도 없는 골프 채널까지 뒤질 수 있는 건 다 뒤졌어요. 인터뷰조차 한 적이 없는 초신비주의 그 자체의 선수였고 진짜 연줄 있는 거 맞아요? 있긴 뭐가 있어?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선배! 그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 그를 섭외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또다시 도화를 걸어오는 지원. 닦으세요. 닦으세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야. 함부로 물을 튀긴 것도 주인 허락 없이 내 자리 탐낸 것도 영원한 게 어딨어요. 그 자리 선배만 앉으란 법 없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나이에 추해요. 지원아 자신 있으면 한번 앉아보든가. 살 떨리는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비우고 사는 게 편해? 그런데 선배 아나운서 연정으로부터 뜻밖의 모임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아 참, 자기네 부부 같이 올 거지? 어머, 설마 모르고 있었어? 아니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임 소식조차 말해주지 않는 태욱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녀는 꿋꿋이 모임에 참석했고 최선을 다해, 아직은 부부야. 보는 눈을 의식하며 인꼬부부 행세를 이어나갔죠. 당신도 그렇지? 하지만 그러한 혜란의 행동에 장단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태호. 그렇게 못 참겠니? 기어이 표를 내야겠어. 결국 혜란도 화를 참지 못하고 서운함을 쏟아내고 마는데 지 마누라 마음 하나 못 읽으면서 당신이 누굴 변호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럼 그만해. 태욱은 그동안 말하지 않고 지냈던 그 말을 입 밖에 꺼내고 말았습니다. 너 그만두는 거 쉬운 애잖아. 그래서 뱃속에 생긴 아이를, 태어나겠다고 생긴 우리 아이를 그렇게 가차없이 단호하게 몰인정하게. 사실 그녀는 뉴스9의 앵커 자리를 위해 수년 전 들어섰던 뱃속의 아이까지 지워버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내가 필요 없어졌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널 선택한 책임이니까. 근데 그 이상은 안 해. 태욱의 말에 또다시 혼자 끙끙 앓며 술 한 잔으로 밤을 지새우던 중 후배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뭐? 케빈 리가 지금 한국에 오고 있다고요. 케빈 리가 곧 한국에 도착한다는 특급 정보. 헤라는 황급히 공항으로 향하려 했는데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혜란아. 바로 엄마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케빈 리와 엄마. 가자.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고. 그 자리 선배만 앉을 방법 없잖아요. 뉴스나인 안방만인 고혜란의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해봐. 끝내 그녀는 공항으로 달려갔는데요. 결국 그렇게 엄마의 임종조차 함께하지 못한 채 엄마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고혜란 너 대체 바닥이 어디니? 어디까지 갈 거야? 흥분한 상태로 공항을 헤집고 다니다 한 남자와 부딪혀버린 혜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는 바로 혜란의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 그녀를 괴롭히던 전 연인 재영이었죠. 어머! 맞지? 혜란이. 하나만 묻자. 너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서 이러는 거냐? 어. 사랑했지만 보잘것없던 과거의 그. 나는 너 버렸어. 나 버리고 너 얼마나 잘 살 것 같냐? 너랑 있는 것보다는. 혜란의 성공에 대한 야망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고 재영은 냉정하게 이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혜란! 서은주? 그래 나야 나! 재영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성공한 남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은주 남편 케빈입니다. 케빈 리가 되어 혜란의 앞에 다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PG에서 우승한 그 케빈 리야. 그것도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였던 은주의 남편이 되어서 말이죠.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 야, 우리 부부 동반으로 넷이서 식사부터 같이 하자. 모르는 척 인사를 나누지만 그들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인사를 나누고 혜란은 그제서야 엄마의 장례식장을 찾아가는데. 울지도 않네.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도 멀쩡한 거 봐. 그러니까요. 응? 창백하니 이쁘게도 했네. 저건 몇 호래? 하지만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녀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주변 사람들과 고혜란 앵커를 대신해 임시 진행을 맡은 뉴스나인 한지원입니다. 이때다 싶어 뉴스나인 자리를 차지해버린 지원.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그녀에게 실패할 겨를 따윈 없었는데요. 혜란은 더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기로 하고 끝내 은주에게까지 연락을 하고 말았죠. 이 집에 말을 하지. 경황이 없었어. 우리가 그냥 친구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은주야. 응. 네 남편. 내가 좀 만나도 되니? 단판 승부를 던지는 그녀. 식이 끝난 후 혜란은 곧바로 보도국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 한지원 효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원이 뉴스나인 자리에 대신 앉은 후 시청률도 대폭 상승하며 보도국에서는 덩실덩실 아주 신나는 잔치 한마당이 열리고 있었는데. 아야야 깜짝이야. 잠시 후 혜란은 이 모든 상황을 뒤엎을 히든카드를 꺼내는데 결국 성공이 되고야 마는데요. 이번 PGA 투어 챔피언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국장님. 오마이 케빈이.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을. 노경영 국장은 입꼬리가 하늘 위로 승천했고. 옹팀장! 예. 오늘 뉴스나인은 케빈 이씨 특집이다. 앵커 자면 한지원에서 고혜란으로 바꾸고. 지원 그렇게 자리에서 금세 밀려나고 말았죠. 은주야 여기 질문지. 방송 시작 전 혜란은 대본을 전달하기 위해 케빈리의 대기실로 향하는데 앗! 우통을 홀딱 벗고 있는 케빈리. 은주 어디 갔어요? 잠깐 모충 가지를 차예요. 벗어져 낀 그의 몸뚱아리를 보자 혜란은 또다시 과거 그와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묘한 분위기 속 흐르는 긴장감. 질문지 내용 잘 체크해두세요. 잠시 후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US 오픈에 이어 이번엔 PGA 투어에서 또 한 번의 우승의 신화를 썼습니다. 늦었지만 소감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혜란의 질문에 잘 봤니? 그게 나야. 난데없는 대답을 내뱉기 시작하는 케빈리. 이래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그의 대답에 분위기는 싸해져갔지만 혜란은 최대한 침착하게 인터뷰를 이어나갔죠. 그동안 절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던데요. 그렇게 한방 제대로 먹은 혜란. 한국에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태욱은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만큼 더 오래 최고의 자리에 머물 생각입니다. 날 위해 고생한 아내를 위해. 그를 바라보는 또 다른 한 사람. 멋진 분이네요. 선수로서도 남자로서도. 지화는 아주 음흉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털 반응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실검도 계속 1위 찍고 있고. 방송이 끝나고 성공적인 인터뷰를 마치지만 새롭게 기획 중인 휴먼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케빈 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국장이 갑자기 약속과는 다르게 혜란의 통수를 쳐버리는데요. 우리 고혜란 앵커가 직접 진행을 맡아준다면요. 정말? 그렇다면 이거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요. 한지원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히셨어요?
왜 이렇게 한지원을 그 자리에 밀어넣지 못해 안달이세요? 너 그 자리에 밀어넣은 것도 나였어. 내가 너한테 무슨 약점 잡혀서 널 뉴스나인에 밀었었냐? 예우해 줄 때 조용히 내려와. 심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헤란. 케빈입니다. 그런데 케빈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아까 장 국장이 제시한 슈먼 다큐 거 말인데. 이가 너라면 해보고 싶대, 헤란아. 아, 하지마요. 이젠 아주 대놓고 한번 해보자고 덤벼오는 그의 도발에 잘 부탁합니다, 고이란 씨. 헤란은 분노가 치밀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 이후 케빈리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고 핸드폰에 냉장고 광고까지 온갖 광고계 러브콜까지 받으며 몸값만 100억 원대에 그야말로 톱스타가 되었는데요. 엄마가 하던 밥집 도와주다 실현당한 아마골퍼랑 눈 맞아 도미 거기서 또 몇 년 빌딩 청소해가며 남편 뒷바라지하다 한 방에 인생 역전했다던데요. 지금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여자가 됐고요. 가뜩이나 심란한데 눈치 없이 옆에서 또 종알대기 시작한 지원. 섹시하기까지 하고 선배는 하나 좋은 대학 나와 몇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면 뭐해요? 죽어라 고생해도 겨우 앵커. 그것도 몇 년 하면 밀려나는 판에. 예. 선배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라고 뭐 얼마나 오래 뉴스나인 자리 지킬 수 있겠어요. 그녀는 확실히 케빈리에 대한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죠. 결국 뉴스나인 자리에서 물러나 케빈리의 휴먼 프로그램을 맡게 된 헤란. 어머, 혼자 계셨네요? 하지만 케빈리를 향해 꼬리를 흔드는 또 다른 불려시 한 마리가 있었으니. 한지원입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음료수 심부름도 직접 하세요? 아니요. 특별한 분한테만요. 마실 것 좀 드리느라고요. 지원과 케빈리 사이에서 튀어오르는 스파크를 감지한 헤라는 무언가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직감하는데요. 뭐야? 지가 마실 커피도 지 스스로 안 뽑아먹는 애가? 그 사이 태욱은 어느 한 카페에서 은주를 마주하게 되는데. 어, 헤란아. 아무래도 내가 데리러 못 갈 것 같아. 네가 우리 그이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케빈리를 대신 데려다 달라는 은주의 부탁에 헤란은 무언가 잠시 생각하더니 불려시를 떠올리고는 재미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죠.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겠어. 모니터링 끝나는 대로 곽 기자가 케빈리 집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겠니? 지원에게 들으라는 듯 케빈리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떠벌리는 헤란. 지원이가? 마침 그쪽으로 갈 일이 있다면서 가는 김에 자기가 모셔다 드린다고요. 그리고 지원은 헤란이 던진 떡밥을 덥석 물고야 말았습니다. 잠시 후 예상 적중 케빈리와 지원은 차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헤란의 사주를 받은 송이가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는데요. 다음날 너 이 자식 시작하기도 전에 시켰느냐? 그 사진들은 국장의 손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고 이거 출처가 어딥니까 국장님? 이따구나! 사태는 이미 수수불가상태.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정도면 이미 다른 데도 다 돌았다는 뜻이야! 지원은 어렵게 얻은 뉴스나인 자리를 놓치게 되죠. 자기 나한테 빚 한 번 줬다. 차 바꿀 때 됐지? 독한 년. 화를 참지 못하고 헤란을 찾아간 지원. 그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으면? 그녀는 이렇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고. 케빈리, 선배하고 무슨 사이예요? 헤란과 케빈리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연자와 진행자, 계신 분입니까? 친구 남편 말고 다른 거 있죠? 다른 시간에 다른 이유로 만난 적이 없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곤란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믿으라고요? 믿는 게 좋을 거야. 설마 인터넷에서 그 사진을 보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럼 이 업계에서 완전 대출일 텐데. 선배 짓이었군요.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어? 조심했어야지. 남의 남편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지원아. 그리고 다시 현재.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헤라는 경찰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사진을 전해받고 마는데요. 혹시 이 물건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왜... 사고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브로치. 사고 당일 유수에 하고 나오신 거랑 같은 물건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태욱이 사주었던 선물이었죠. 제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것도 아이를 가진 기념 선물로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9시 뉴스 앵커 오디션이었어. 내가 그 자리 얼마나 기다렸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하지만 뉴스나인 앵커 자리를 위해 어렵게 들어선 아이마저 포기해버린 헤란. 아이는 또 가실 수 있지만 오디션은 단 한 번뿐이야.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10년 전. 어?
전직 검사 출신이었던 태욱은 신입 기자로 들어온 혜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어봤자 말단 기자한테 대답해주지 않아요. 저렇게 높으신 분들은. 알아요. 대신 고혜란 이름 석자는 확실히 알았을걸요? 패기 넘치는 열정, 승부욕, 강인함, 그리고 솔직함. 그녀의 모든 것들에 끌렸던 태욱이었지만 오늘부터 뉴스9을 맡게 된 고혜란 앵커입니다. 현재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한지훈은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지. 사진까지 찍혔다는데 뭐. 케빈 리와의 스캔들이 사내의 일파만파 퍼지며 모든 자리에서 쫓겨나버린 지원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고혜란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케빈 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한 윤주. 회장님께서 캄을 굉장히 아끼셨거든요. 월급도 안 주면서 마음으로만 아끼셨군요. 한편 태욱은 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환일철강에 오게 되는데 환일철강의 광고 모델인 케빈 리와 마주하고 맙니다. 뉴스9 보고 완전 팬이 됐습니다. 실제 보니까 어때요? 네? 고혜란이요. 실제로 봐도 그렇게 후끈한가요? 혜란의 남편과 한 엘리베이터에 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헛소리를 잘도 나불거리는 남자들. 멋진 여자죠. 앵커로서뿐만 아니라 여자로도. 듣자 하니 더 이상 못 들어주겠는지 뒷담화도 당사자가 모욕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욱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말았는데요. 누구신데 남 얘기하는데. 강태욱입니다. 고혜라는 내 아내 되는 사람이고요. 두 남자의 심상치 않은 첫 만남. 반갑습니다. 청와대 홍보실 최영식 비서관입니다. 그 사이 혜란에게는 엄청난 제안이 들어오게 되죠. 고혜란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바로 청와대 대변인 자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성공 스토리.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찼던 혜란에게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리는 더없이 달콤한 자리였고 그녀는 고민하게 됩니다. 태국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이번 다큐 프로그램에서 태국 원정 촬영을 하고 싶다는 케빈. 재밌니? 그는 이제 아예 대놓고 그녀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너는 재밌디? 밟으면 순순히 밟혀줄 줄 알았어? 10년 전에 네가 그 골목길에 세워놔도 찍소리 못하던 이지영 아니야, 이러나. 그런 사진 들이민다고 겁먹고 꼬리 내릴 이지영 아니라고. 은주는 알아? 네 남편은 아시고. 이지영. 먼저 건드린 건 너야. 집으로 돌아가자. 나자 케빈이라는 사람 만났어. 태욱은 케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소송권으로 환일 철강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쪽에서 당신을 어떻게 알고? 내가 먼저 밝혔어. 당신 남편이라고. 몹시 당황한 혜란과. 왜?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 남편인 거 말하면 안 되나? 둘 사이에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태욱. 혹시 주말에 같이 가십니까? 모르셨구나. 고혜란 씨랑 같이 태국에 가기로 했는데. 그는 이혼 서류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휴먼에서 손 떼겠습니다. 뉴스9 자리 가져갔잖아. 원래 제 자리였어요.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를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 혜란은 다큐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지만 CR도 먹히지 않았고. 모처럼 휴가다 생각하고 다녀오시죠. 왜? 너 아직도 짐 안 쌌니? 그럴 일은 없을걸요. 케빈이 오늘 사장님이랑 라운딩 한다 그랬는데 아마도 사장님 선에서 해결될 것 같아요. 싹을 잘라냈다 싶었던 지원 또한 아득바득 버티기에 돌입하는데. 전화 안 받으세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혼 서류를 발견하고는 그들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는데요. 잠시 후 뉴스9을 앞둔 시각. 농팀장님, 이 원고 뭡니까? 뭐가? 문제 있어요? 사전회의 때 못 보던 원고가 올라와 있네요. 그냥 좀 넘어가 주시죠, 고혜란 앵커님. 저는 댁들이 을프라면 없는 앵무새입니까? 그 애가 절치부심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열심히 좀 해보겠다는데. 애라니? 한지원이 당신 딸이야? 뜬금없이 올라온 지원의 원고는 혜란의 심기를 또다시 불편하게 만들었고. 네가 말해봐. 사전회의에 올리지도 않은 네 기사를 왜 내가 내보내야 하니? 그 정도로 위급하고 위중한 사안이야 네 기사가? 공개적으로 지원에 대한 공격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국제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규제 규정이 약하고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니까. 환경부에선 뭘 하는데? 기준 강한데? 하지만 혜란의 기세에도 굴하지 않고 따박따박 맞받아치는 지원. 현상을 보도하고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상으로 이슈만 촉발하고 대안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뉴스. 불안한 심리만 자극하는 뉴스. 그래서 뭐? 미세먼지 심각하니까 성능 좋은 마스크나 쓰고 다녀라. 그거야? 혜란은 결국 또다시 단판 승부를 던지고 맙니다. 농팀장, 이따위로 할 거면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그렇게 이 자리 앉고 싶으면 앉아보든가. 생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아우
자리를 박차고 나온 혜란으로 인해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는데요. 왜 여기서? 뉴스 시간 다 됐는데. 지금 결정하세요. 뭘?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뭐야! 너 방송장 가면 네가 책임지냐? 사표 쓰면 되는 거지? 태국이야 한지원이야?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양보하라면서요. 어느 쪽이든 하나는 국장님이 양보하세요. 그녀의 초강수에 국장 또한 갈등하게 되고. 엄팀장 예. 대전으로 내려보내지 한지원이. 고민 끝에 지원을 발령하기로 결정하며 상황은 혜란의 승으로 종결되었죠.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고혜란입니다. 나도 간절해요. 나도 절박했다고요. 너 지독하게 굶어본 적 없지? 차별 때문에, 서러움 때문에 뼛속까지 사무쳐본 적 없지? 그러니 그 절박함이 어떤 건지 알 리가 없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뭘 하고 싶은 건데요? 정의, 사회, 구현. 완벽한 참교육을 당한 뒤 개털신세로 쫓겨나게 된 지원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와대 입성을 매일 축하해. 그렇게 완벽한 승리로 끝날 것만 같았던 혜란. 그가 산 넘어 산이랬잖아. 하지만 그녀에겐 금세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얼마나 됐니? 니들 각방 쓴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이혼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는데 깨끗하게 갈라서라. 청와대 대변인 검증 절차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에 이혼은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죠. 7년 전 아이를 지웠습니다. 이혼만은 막기 위해 또다시 승부수를 던지며 진심을 호소하는 그녀. 뭐?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아이까지 지어가며 앵커하라 그러대?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 결혼식에 도오지 않으셨던 아버님이 뉴스9 앵커를 맡게 된 뒤에서야 저를 인정해 주셨다고요.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욱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댔지 결혼하고 싶댔니? 내가 가진 배경, 집안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 나랑 결혼하면 그거 네 거 돼. 나는 너 사랑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사랑해.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도 자신이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며 사랑을 했던 태욱. 이제 어머니 며느리예요. 인삼 받으셔야죠. 돌아가. 어머니! 법조계 가문을 지켜오던 대법관 출신 아버지는 한낱 보잘것없는 기자 며느리라며 혜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는데요. 언젠간 인정해 주시겠지.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지경까지 와버린 건 부모와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는지.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태욱은 혜란의 편을 들고 나섰죠.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러다 문득 태국엔 왜 가는 거니? 케빈에게서 들은 얘기를 꺼낸 태욱. 촬영 때문에. 정말 그것뿐이야? 어 그래 제대로 잘 준비해. 받은 대로 대갚아줘야지. 하지만 케빈에겐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을 위해 다 함께 태국 로켓 촬영을 가게 된 그들. 쇼핑이라도 갔다 오라니까. 아 그럴까? 촬영은 별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돼 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스콜 지나가면 다시 모일게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헤라는 비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는데 케빈이 그녀를 뒤쫓아왔죠. 한 마리 야수가 되어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케빈. 네가 날 시작한 거야. 헤라는 저항해보려 했지만 욕망의 이끌림을 거부하긴 힘들었고 끝내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 앞엔 태욱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말도 없이 태국에 찾아온 태욱을 보자 깜짝 놀란 혜란. 인사해. 연수원 시절 선배님이죠. 태욱은 과거 함께했던 선배의 제안으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멀리서 지켜보이는 케빈을 발견한 태욱과 혜란이 떨어뜨린 브로치를 챙기는 케빈. 고혜란 씨, 그 브로치가 왜 사고 현장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참고인 고혜란의 변호사 강태욱입니다. 잠은 들어와서 자. 스태프들 보는 눈이 많아. 케빈이 그들 앞에 나타난 이후 태욱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있는 듯 했죠. 혜란아! 그때 얘기를 나누던 그들 앞에 나타난 은주와 케빈. 여고 3년을 내리 붙어 다녔어요. 그치 혜란아? 그렇게 네 사람은 우연치 않게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또 케빈이 이상한 말들을 씨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만난 여자도 그랬어요. 인생의 목표도 뚜렷했고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명확했고 그때 제 와이프를 만났어요. 한참 인생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줬죠.
먼저 일어나야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자들끼리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태욱이 뜬금없는 제안을 건넸죠. 좋죠. 단 둘이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된 두 남자. 브란드지 나는 성공해서 돌아왔으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 그 여자를 다시 안 올 수도 있게 됐단 뜻이에요. 와이프분이 계신데도 왜 이러십니까? 순진하게 결혼은 어디까지나 결혼일 뿐이에요. 남자 여자로 케미컬하게 끌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강 변호사님. 케빈의 훅 들어온 도발에 태욱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혜란. 네 남편이 워낙 청렴하셔서 털어도 먼지한테 안 나왔나 봐. 이렇게 도움이 돼주실 줄 몰랐네.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 머지않은 듯 보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사생활 유지로 키기 시작할 거야. 부부 사이, 주변 인물, 별 문제 없게 단속 잘 해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가출을 하겠다는 태욱. 당분간 사무실에 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이야? 당신 브로치 식탁 위에 올려놨어. 아까 같이 있다 떨어뜨렸는데. 그는 혜란이 떨어뜨렸던 그 브로치는 케빈에게서 건네받았죠. 고혜란 씨한테 전해주십시오. 숨이 턱 막히는 상황. 혜란은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 문제 없게 단속 잘 해놔. 별탈 없이 진행될 것만 같던 청와대 대변인 검증 절차에도 어쩌면 균열이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너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혜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죠. 너 그딴 식으로 비열하게 놀 거야? 벌써 브로치 전해받은 거야? 나만 바닥으로 떨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 내가 잘못되는 순간 너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 그것도 나쁘지 않지. 가진 거 다 잃고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다음날 혜란은 태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기 위해 도시락까지 직접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태욱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그녀를 거들떠조차 보지 않았는데. 사무장님이라도 드세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아우 이 귀한 걸. 그러다 문득 환율철강 사건 파일을 발견하는데요. 아 그 캄 사건이라고요? 아 이 사건 때문에 요즘 변호사님이 정신이 없으세요. 예. 무슨 생각인지 혜란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며 파헤쳐보기로 하고 정식 보도까지 하기로 하죠. 이거 뭐 데스크도 모르는 원고를 생방 직전에 끼워? 뉴스 나가고 문제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환율철강은 JBC 측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기업 중의 대기업. 타이틀 광고 들어갑니다. 이 보도로 인한 파급력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예정이었습니다. 잘 나왔네? 잠시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지원과 또다시 외도를 하고 있는 케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감히 1년 동안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은 총 1,800만 원. 얼마 전 이 기업에선 유명인 골프 선수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10억에 가까운 계약 돈을 기꺼이 치렀다고 하죠. 이미지를 만드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쓰기 전에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억울한 눈물부터 닦아줘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이 보도는 환율철강의 광고 모델을 하고 있던 케빈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환율철강이 미친 거냐? 케빈 누가 미친 거냐? 돈이 그렇게 좋니? 와 좋아야만 2만 5천 개. 혜란은 케빈에게 큰 한방을 먹인과 동시에 남편의 내조까지 하게 되죠. 때마침 국장을 찾아온 의문의 남자들. 그들은 혜란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찾아온 청와대 관련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뭐 청와대 대변인? 고 앵커 사전 조사차 나왔다더라. 뭐라 그러셨는데? 다 뭐라 그러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지.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에 싸가지까지 없는 놈이라고. 거기다 더 열통 터지는 건 그 재수 없는 자식이 공정성과 뉴스에 대한 신념만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너 지금 어디야? 한방 먹은 케빈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황급히 매니저를 만나러 가는데. 네 한지원입니다. 그때 지원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나 서은주예요. 바로 은주의 전화였는데요. 보도를 본 뒤 혜란을 찾아온 태호. 무슨 의미야 오늘 뉴스?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보도했을 뿐이야. 내 사건이야 내일이고. 내가 나서서 보도하지 않았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묻힐 사건이었어요. 당신은 또 한 번 패소하게 될 거고. 패소? 이번 재판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당신 대변인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였어? 그는 그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예상치 못한 태욱의 반응에 혜란은 당황했지만 일단 자리를 피하는데 차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의문의 봉투 하나. 그 안엔 그날의 사진 남겨져 있었습니다. 헤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뇌하다 문득 또 다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넌 되고 싶은 게 있잖아. 그 길로만 가.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 가, 헤라나. 돌아보지 마. 그리고 잠시 후 케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지금 어디야?
황급히 케빈을 만나러 간 헤란. 그런데 그 모습을 목격한 태욱이 그 뒤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온주는 지원을 불러냈는데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앉아. 앉아. 헤란이 남몰래 케빈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끝내 눈물을 흘리는 태욱과 하다 제발 케빈이 지원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은주 헤란아 다음날 몸이 아픈 연정을 대신해 아침 뉴스를 대신하게 된 헤란은 충격적인 긴급 속보를 보게 되죠 이봐 고혜란 고혜란씨 밤사이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프로골퍼 케빈리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묵비권 행사 하시겠다면요.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헤란을 데려가다가 태욱은 이 상황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쪽은 안 돼. 기자들이 와 있어. 기자들이 왜? 당신 참고인으로 불러다 놓고 사실은 네 알리바이 조사하고 있었던 거야. 네 알리바이를 왜? 교통사고보단 타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내용이야.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로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에 그저 기가 막힌 헤란은 나 아니야 여보. 나 아니라고! 다시 경찰서로 향해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케빈 일을 들이받기라도 했을까 봐서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셨습니까?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되는 대로 찌르고 보는 주먹구구식 수사. 저기요 그래도 그런 말씀은 경찰이 범인을 잡아야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형사님. 엮으려면 제대로 엮으세요. 한바탕 쏟아내고 쿨하게 다시 나온 헤란. 당신은 경찰 말고 당신 생각은 뭔데? 당신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부터 찾아보자. 당신도 같은 생각이구나.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아무것도 피할 이유가 없단 뜻이야. 그녀는 자신이 숨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당당하게 문을 열어 수많은 기자들 앞에 등장했죠. 정확한 사인규명도 명확한 사건 개요도 없는 부실수사. 진실 확인보단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대중의 관심부터 끌고 보자는 일부 언론. 우리 품격 있게 좀 가자. 응? 아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인 거야? 아니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까요. 야, 그 휴면 촬영장에선 둘이서 한방 썼다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응?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도 헤란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가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대로 방송에 내보낼 수 없었는지 헤란을 대신해 연정을 대타로 내보내기에 이르렀는데요. 남편의 사망 소식에 망연자실한 은주. 강영사는 은주에게도 찾아가 몇 가지 조사를 했었죠. 부인께서는 어젯밤부터 계속 집에 계셨습니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찍 잠들었어요. 그래도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서요. 부검 말입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사고 아닌가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바라본 손가락. 그녀의 손가락엔 결혼 반지가 껴져 있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 있던 케빈의 손가락에도 결혼 반지는 끼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의문의 의문으로 가득 찬 사건의 진상. 헤란아. 부검하기로 했어. 경찰이 그러자 그래서 네가 우리 그이 신경 많이 써줬는데 이런 일로 골치 아프게 해서 걱정할 거 없어. 그 사이 태욱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송이까지 불러내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어쩐 일이에요 태욱 씨가 여기까지? 선배한테 연락이 왔었어. 너 대변인으로서는 문제 말인데 그건 일단 윤송이 찾아갔었다며? 뭐가 궁금해서 찾아왔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헤란에 대한 의구심은 풀리지 않았는데 진실이 뭔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 널 변호하려면. 날 변호하겠다면서. 왜 나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해? 안 죽였어. 케빈이 차 안에 있었던 그 브로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똑바로 질문해야지 강태우. 브로치가 아니라 다른 게 궁금한 거잖아. 케빈이랑 내가 무슨 관계인지 케빈이랑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밤에 케빈이랑 케빈이 차에서 뭘 했는지. 잤냐고? 안 잤어.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어. 그럼 무슨 관계냐고? 말했잖아. 출연자랑 진행자였다고. 하나 더 있네. 내 친구 남편.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만 할 뿐이었죠. 네가 죽였대도 상관없어. 널 변호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으니까. 안 죽였어! 안 잤다고 이 나쁜 자식아! 그래요. 자진 않고 키스만 했다고요. 그리고선 다시 케빈을 만났던 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네 남편 사랑해? 살면서 문득문득
지치고 힘들 때마다 네 생각했어. 그럼 위로가 됐거든. 널 사랑했던 남자로 기억하게 해주지요. 널 사랑했었다. 서로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묘한 대화를 이어나가던 둘. 그럼 네 남편은 사랑해? 필요해. 헤라는 끝내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한 번의 키스를 저질러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들의 은밀한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는 블랙박스. 케빈이라고 헤라니 언제부터 있는데요, 두 사람? 왜 이래요, 태욱 씨까지. 고혜란 그런 여자 아니라는 거 몰라요? 태욱은 무엇이 진실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었고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죠. 국장님, 그냥 대전에서 한지원이 불러오죠. 다음날 보도국에선 이미 혜란을 믿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고 고혜란이 가망 없는 거냐? 국장 또한 그녀에 대한 처분을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아우, 댓글 땡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와 달리 태욱은 환일철강에 대한 언론 보도 덕분에 캄사건 재판에서 결국 승소를 하고 마는데요. 역시 형수님이십니다. 방송에서 직접 따라주시고. 그 뉴스가 아니었어도 저희는 충분히 승산이 있었습니다만. 형수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혜란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고 우리 집사람 말로는 보도국에서 꽤 곤란한 상황 같던데. 태욱의 귀에도 온통 그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거두절미하고 이번엔 진짜로 갈라서라. 심지어 엄마마저 나서 이혼을 재촉하는데. 그 사람 제 아내예요, 어머니.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욕해도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줄 겁니다. 그는 헤란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무슨 뜻이야? 해석은 국장님이 하세요. 마지막 피를 던질 만큼 너는 결백하다. 건강 챙기세요. 청와대 대변인 포기해. 내 모가지도 하나야. 곧 떠날 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모가지 걸 수 없잖아. 국장 또한 고민 끝에 헤란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고혜란 가도 괜찮겠어? 아, 모르겠다. 그녀는 당당하게 보란 듯이 뉴스9의 앵커로 복귀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뉴스9의 고혜란입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저는 케빈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터넷에서는 제가 유력한 용의자가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참고인일 뿐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녀는 아주 침착하게 방송을 이어나갔습니다. 고혜란의 뉴스9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역시 고혜란이 뉴스를 알아. 뉴스를 알아. 성공적으로 방송을 마친 뒤 혜란의 앞에 태욱이 나타났는데요. 지금부터 당신 믿어. 당신이 하는 모든 말 전부 다 믿고 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줘. 그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굳히고 자신이 헤란을 지켜주기로 다짐하죠. 보십시오 이거. 그런데 주변 CCTV를 조사하던 경찰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집에 있었다던 서은주가 고혜란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찍 잠들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 시간에 고혜란을 왜 만났을까요? 사고가 나기 전 그날. 재밌었니? 내 남편이랑 노니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죠, 이재영 씨가. 그래서 얼마 필요해? 이것 보세요, 서은주 씨. 설마 우리 남편한테 네가 첫바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정도로 순진해 보이진 않는데. 생각보다 완전 셋이다. 은주는 지원이 남편과 바람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녀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데. 그런 식으로 고혜란 씨도 정리하실 건가요? 지원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설마 모르고 계셨어요? 혜란 선배랑 나 양다리였는데. 혜란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기 힘들었던 은주는 곧장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고 너 우리 남편이랑 잤어? 아! 혜란은 곧바로 은주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그녀에게 설명하는데요. 사실은 나 지금 협박받고 있어, 네 남편한테. 얼마 전 방송가에 한지원하고 네 남편 사진이 돌았는데 그걸 내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아니야. 근데 왜? 똑같이 날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겠지. 충격을 받은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나 사실 애기 가졌어. 나 어떻게 미국으로 돌아가. 다 접고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 혜란이 그녀를 회유하며 한국을 뜰 것을 제안했죠. 고혜란 아닙니까? 부검이 끝나고 드디어 치러지는 케빈의 장례식. 헤라는 태욱과 함께 은주를 위로했습니다. 허리채를 뜯어도 모자랄 판에 저 두 사람의 우정. 둘이 한 편을 먹어버렸다면. 그 둘의 모습을 보고 있던 강영사는 뭔가 수상함을 감지했는데요. 그럼 케빌리는 한입거리죠. 이거 되게 재밌다. 헤라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은주의 옆을 지켰습니다.
비용은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 언론 쪽도 당분간 예의 지킬 거야. 너는 지금부터 너만 신경 써. 뱃속의 얘기랑. 이대로 종결시키기엔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살 증거 없다면서요. 부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그래도 사고사라고 단정 짓기에도 애매한 결과입니다. 그건 형사님 생각 아닌가요? 왜 그렇게 이 사건을 덮고 싶어 하십니까? 나도 이제 엄마니까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렇게 별탈 없이 마무리될 거라 생각했건만 헤라는 누군가에게 협박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네가 죽였잖아, 살인자. 어떤 미친 새끼야? 네가 살인범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리고 그 문자는 헤란에게뿐만 아니라 국장에게까지 전달되었죠. 방금 전에 재밌는 문자 하나 들어왔던데. 헤란이 뉴스9에 복귀한 이후 시청률도 대폭 상승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부사장 압박이 장난 아니다. 아직 헤란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국장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한지원 불러오시게요? 결국 지원의 재복귀까지 고민하게 된 국장.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은주는 사고가 나기 전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데요. 술도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나도 좀 쉬자 은주야. 당신 배가 불렀구나. 매일같이 손발이 부르트도록 빌딩 청소해가면서 당신 뒷바라지에 거기까지 올려놨는데 힘들어? 쉬고 싶어? 참고 참아왔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터뜨리고 말았던 순간. 미쳤어. 그만해. 그만 그만해. 너 이럴 때마다 제식에 죽을 것 같아. 내가 답답하고 숨막히고. 그래서 딴 여자랑 잤니? 두 번 다시 안 그런다며. 두 번 다시 여자 문제로 나 힘들게 안 한다면서. 그녀는 그의 외도 사실까지 전부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죠. 한지원은 그렇다 치자 어떻게 혜란이한테 그래? 심지어 혜란의 일까지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거기서 당신! 지금 당신 나가면 나랑은 끝이야. 은주의 울부짖음에도 냉정하게 뒤돌아 나가버린 케빈. 혼자 슬픔에 잠겨 집 정리를 하던 은주는 떨어져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지금 누구 손에 있을까? 뭐가 말입니까? 고혜란의 블랙박스 집. 바로 혜란과 케빈이 함께했던 순간이 담겨있는 블랙박스 집. 그게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키인데 말이지. 은주는 결국 그 모든 장면을 두 눈으로 마주하고 마는데요. 그 사이 보도국에선 혜란을 대신해 지원이 다시 복귀해 돌아왔죠. 안녕하세요. 한지원 다시 복귀했습니다. 사방엔 온통 적들뿐. 그때 은주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은주야, 어쩐 일이야? 블랙박스 칩을 확인한 은주는 무슨 꿍꿍이라도 생긴 건지 혜란을 불러냈고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는데요. 난 미국 가는 거 당분간 보류하려고 내 손으로 직접 전부 다 정리하고 싶어. 뭐? 재영 씨 일도 그렇고 네 일도. 내일이라니? 너 아직 경찰 조사 안 끝났다며. 은주야, 이번 큰일 치르면서 친구의 존재가 새삼 어떤 건지 와닿더라. 이번엔 내 차례야. 너한테 받은 거 내가 그대로 갚아줄까 해, 혜란아. 그리고 그들 앞에 태욱이 나타났죠. 좀 늦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해도 좋아해라나. 드라마 미스티는 2018년 방영된 JTBC 드라마인데요.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찬 주인공 고혜란의 내면적 심리 서스펜스와 그 주변인들과 벌이는 신경전이 굉장히 스릴있고 긴장감 있었던 작품이죠. 자신을 치고 올라오려는 후배와 자신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는 과거 연인,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현재 남편까지, 거기에 뜻밖의 살인사건의 피의자라는 누명까지 씌워버린 한 여자의 고군분투와 서스펜스가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살벌한 눈빛과 표정 하나로 압살해버린 김남주의 지리는 연기력 또한 가히 빛을 발했던 작품인 만큼 꼭 한번 본편을 관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땡자리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땡자리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땡자리.